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집안 참 시끄러워요, 보니 지금. 보기에는 일단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네. 네, 저 어릴 때 외국에 일하러 가셨다가 거기 학원에서. 네. 왜냐면 엄마 사주야, 과부 사주야. 엄마가 이 엄마잖아 지금. 맞아. 신랑은 잘 얻었고 본인도 튀는 사주는 아니다. 집이 참 아픈데 아수라인데 뭐가 문제? 사실 저희 어머님이 이런 쪽 일을 하세요. 무당. 아, 네. 엄마가? 네. 엄마가 무당. 예, 얘기해봐요. 언제부터? 지금 한 5년? 6년? 엄마가 감을 끼가 없는데. 저도 그리고 본인네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뭐 가물, 뭐 신, 본인도 물론이고, 미치진 않아요. 엄마 지금 무당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계속 저도 그런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막 꿈을 꾸고 그래? 크게 그런 건 없었는데 뭐 어머님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랫동안 들어서 우린 제가 받았어야 됐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본인 신을 누가 엄마가? 네. 엄마 무당한 지가 5년 됐다며. 네. 근데 그 전부터 네, 본인한테 원래는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있고, 어머님도 그런 게 있는데, 뭐, 이런 데를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뭐,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저 대신에 어머님이 받으셨다고는 하시는데, 엄마 진짜 신을 받았대. 받았대. 신랑도 차려놓으시고 손님도 받으시고는 있어요. 네. 난 모르겠다. 아. 왜냐면은 엄마는 가물이 아니고 본네는 이런 신줄이 뭐 무당이 될 만큼 내가 보는 그런 집안은 아니야. 내가 한번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랬는데 엄마가 지금 막 굿즈하고 막다 해? 점도 보고? 하신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가봤을 때 많이 안 계시고 저희 가족 위주로 많이 하시고는 있거든요. 가족 위주로? 저는 뭐, 뭐 본인도 굿했어요, 그러면? 저도 하고 뭐 저희 애도 하고 뭐 남편 그리고 뭐 친척들 위주로 많이 하시고 뭔 구슬 있어, 본인은? 저도 뭐 그냥 해마다도 있고 일도 있고 남편 승진 때도 있고 승진했어? 앞으로는 된다고 아직은 내가 그냥 점쟁이니까 그럼 질러볼게. 지금 딱 본인 얘기가 어머니가 지금 신을 받았네 5년 전에. 그지? 보기에는 해수란 6년 돼 보이기도 해. 하여튼 뭐 5년 치자. 근데 지금 가족들 의지로 구술하고 있다. 네. 남편 승진 굿도 했네. 네 말로는 근데 승진은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지. 네, 응? 아직은. 그러면 앞으로 된다는 그 아까 뭐그 얘기잖아. 네. 혹시 뭐 애를 또 핑계 대서 뭐 애가 또뭐 엄마가 또막 이런 것도 해? 아, 뭐 아플 수도 있다 뭐 이런다? 최근에. 그렇게 해서 좀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 애기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안 좋다고 해서 죽으라고 해서 엄마 말도 아안 치고. 뱃속에? 네. 신랑도 알아? 아, 남편은 그건 모르고요. 지금. 내가 아까 이거 써놨는데 솔직히 엄마가 무당인 건 비치지도 않고 집안이 좀 아수라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디 아수라지가 잘 비치지 않나 물어본 거야. 근데 지금 본인하고 신랑은 문제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신랑은 내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승진하겠다. 응? 내년에 승진수가 들어와. 직장 다니지? 내가 보기엔 중소기업 그냥 다닐 것 같아. 아니요. 아니라고 해야 되고. 근데 뭐 그러면 내년에 승진이야. 그리고 자식이 14살이라 그랬지? 애 14살인 거 아닌데 내가 생일기만 한번 넣어봐. 야, 이거 써봐.
이름이라. 안 보여, 안 보여. 되게 조그맣게 쓰네. 아. 얘는 건강하죠? 아픈 데 있어, 애가? 아니, 지금은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도 건강하다. 근데 지금 애가 좀 잘못될 거라고 지금 부탄하고 지금 엄마가 그랬다며. 네. 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자식까지 안 보고 가려고 그랬는데 애는 내가 보기에는 탈이 없다. 그럼 여기서 탈은 엄마다.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나한테 그냥 솔직히 그냥 얘기해. 뭐 나를 뭐 떠보고 이럴 필요 없고 얘기를 해도 돼. 그 본인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요즘에 엄마.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주변 이렇게 구술했던 친척들도 점점 그 하고 나서의 그런 일들이 뭐 엄마가 말한 대로 사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고 돈은 돈대로 또 액수도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저희는 몰랐는데 본인 얼마나 썼냐? 일단 꼭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 그럴 거다. 웃는 돈에 네. 빚져서에? 빚대출도 갖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빚, 아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는 원래 다 그렇다고. 지금 엄마. 엄마가 내가 보기에는 딱 폭락쟁이. 풍각. 어? 광대. 폭군. 여자지만. 폭군을 사줄게. 예. 네, 그래서 내가 과부 사주다 했던 거야. 이 사람 옆에 남자는 명이 짧아. 아. 명이 긴 사람을 만나지도 않겠지만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남자가 명이 좀 힘들다. 몸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엄마가 좀 내가 보기엔 성격이 막 확하고 왈왈하고 되게 막 막 잘 웃고 긍정적이면서도 막 되게 막 모험적이고 막 그러지 않아? 술도 너무 잘 드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폭군 사주니까 애인도 너무 사실 많으셔서 술 먹고 와우셔서 막 이상한 얘기도 하시면 옛날에는 그런 신? 뭐 무당?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그런 줄 알았었어요. 네. 본인 아빠가 몇 명이었을까? 지금 같이 얼굴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말고는 네 분 정도 더. 왜 물어봤을까? 엄마는 사내였으면 그래 사내는 기집을 짓는다고 하지. 네, 내가 보기에는 지금 기집이면 사내를 술 먹고 가볍다. 그지? 왜 이런 남자들 있죠? 툭 하면 엄마가 바뀌는. 그지? 근데, 예, 내가 보기에는 엄마도 그 생각 물어봤다. 예, 너무 모든 것이 가벼워. 본인 어머니가. 예? 내가 보기에는 이 집 조상들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조상들이 다 풍각사주야. 아, 본인 외가가. 네. 어머니, 아빠 쪽이라고 할게. 다 풍각이야. 다 광대고. 다 객사고, 웬만해서, 쉽게 얘기해서, 객사는 뭐겠어? 술 먹고 길바닥에서 쓰러 죽은 귀신, 어? 내가 지금 비치는 것들을 보니 왜 가로, 그 다음에 어리 가서 노루마다 맞아 죽은 귀신, 지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귀신들, 어? 그런 원기라고 할게, 어? 그래서 많다. 내가 보기에는 엄마가 참 무당들을 많이 원칙에 알았을 거라고 봐. 본인 엄마가. 뭐 동네 무당하고 친하게 지낸다든가 어? 네 최근에 만나던 분이 같은 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사람 말고도 네 예전에 엄마 무당되기 전에 무당집 많이 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많이 다녔어요 저 어릴 때기 때부터 많이 다니고 네. 내가 보기에는 뭐 쉽게 뭐 그냥 통밥으로 어르장은 그 무당의 집에도 놀러오고 할 정도로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 사주가 그래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엄마도 어쨌든 내림구슬 했을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집안에 작기가 득실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아수라다 한 거야. 처음에. 집안에 작기가 아수라다. 엄마가 신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맨 쓸데없는 작기들만 지금 끌고 있는데 그 작기가 누구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을까? 첫째는 엄마겠지?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전 못 봐.
무당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고 도박하는 건 해도 내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선 오빠. 그리고 엄마는 항상 돈이 없는 사람이야. 술값은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아까 뭐 본인 대신 받았다 그랬나? 네. 그제? 어렸을 때 뭐 그랬다며? 네. 그거. 본인 혹시 그거 마음에 되게 뒀지? 그래서 너무. 죄책감? 그래서 그런 얘기. 네, 결혼하고 나서 더 많이 들어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많이 도움도 드렸고.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해 보였겠지? 네. 아, 대신 무당됐다?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피해자야. 선무당이 엄마를 잡았고, 근데 엄마는 그렇게 또 행동했고. 뭔지 알겠어요? 네. 대나무에 그 밥하고 어울려서 말도 안 되는 무당이랑 또 이렇게 해서 무당이 또 말도 안 되는 사기꾼 하나가 나온 거야. 근데 사기를 쳐도 가지고 한테 치고 있는 거지. 툭하면 이러라 저래라. 할아버지가 그래, 뭐 신령님이 그래, 뭐 아까 뭐 애가 뭐 아프다 그랬다며. 그 애는 왜 지웠냐? 저한테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는 살인이야. 잡기를 빙자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야. 알겠어요? 신이 아니라고. 이제는 본인도 지금 민간민간이니까 나한테 전부러 온 거 아니야. 지금 남편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남편하고 오래 살고 싶으면은 남편 내가 보기에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내가 보면 분명히 본인한테 멈추라고 하겠지. 어? 그제? 네. 왜 승진도 안 됐고 보다는 뭐 믿겠어? 뭔지 알겠습니까? 네. 차라리 엄마하고 인연을 이제는 끊어야 돼. 왜냐면 엄마는 평생 그러고 살아. 그러다가 죄받아.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엄마한테 구탄 돈 받을 생각, 받을 가능성도 없잖아. 그치, 안 그래? 그쵸. 쉽게 해줄게요.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면 보통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부터 보험을 들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보험회사 직원들은 당연히 그러면서 용기도 갖고 응원도 받는 거야. 그지? 그건 또 보험을 들면 또 이로운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 또 챙겨주면서 들어줄 거 아니야. 그치? 좋은 보험. 실적 쌓으려고. 그럼 처음엔 다 가족들한테 막 매달리고 친구들한테 매달리고 막 그래.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또 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엄마가 무당이라고 치자. 신은 가족을 도와주려고 하지. 가족을 등쳐먹으려고 하진 않아. 뭔지 알겠어요? 지금 엄마가 신을 빙자해서 잡기를 모셔두고 이제 제대로 알아요. 지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엄마하고 그래도 설마하고 내가 보기엔 지금 애가 아프다 해서 왔다며. 그게 이제 믿음이 안 가니까 나한테 온 거라고 봐. 내가 보기엔 지금 본인 빚이 태산이야. 네. 남편한테 말하지 못할 빚도 태산이야. 그래서 지금 저도 일을 몰래 하다가 지금 저도 몸이 좀 아파서. 그 돈 다 어디로 갔어? 엄마가 먹었어. 그러면 아예 그냥 아예 인연을 딱 끊을. 애는 일단 먼저 애는 무사하다. 엄마가 돈 떨어지면 본인 잡는 것 같아. 돈 떨어지면 본인 잡고 내가 무당이 돼서 너 대신 내가 무당 됐는데 하고 또 울릴 것도 같아.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긋지긋하지? 네. 그치? 네. 그래. 그러면 이제 깨야지. 엄마는 신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당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맨 잡기 원기만 드긋드긋하다. 그래서 집안에 내가 보기에는 아수라다. 그러면 거기에 갔다 오면 부정 탄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직업을 지금껏도 직업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맨날 무당들하고 어울리고 술 먹고 돈 떨어지면 지금 식구들 잡는 것 같은데. 응? 그 맞아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 본인이야. 본인 남편이랑. 까딱하면 본인 남편 가정 깨질 수 있다.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본인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 맞다. 알았죠? 한번 확인하러 오고 싶었다면은 역시다. 네. 이제는 나는 이왕이면 엄마가 멀리 떨어져서 살았으면 좋겠다.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왜 이 엄마가 무대포 폭군 사주가 있어서 술 먹고 또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그러면 어떡할래? 그게 무서워서 사실 어떻게 해. 아, 제가 못 밀어낼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어떻게 돼? 나중에
일단 애 교육에도 안 좋고 남편하고도 사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술 먹고 찾아올 수 없는 거리 먼 거리도 가고 아예 숨어 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숨어 살 수 있겠니 그지? 하지만 이사가 지금 너무 가까이 살아 내가 보기엔 네 한동네 살지? 네 뛰어오면 술 먹고 뛰어오는 거리? 같은 단지 같은 단지야? 대박사 그러면 안 돼 야 그러면 같이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한 지붕 아래 네, 떨어져 알았어요? 떨어지고 이제는 엄마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겠지 죄받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는 엄마 죄는 엄마가 받는 거고 본인이 엄마 죄를 만든 게 아니야 본인 피해자야 알았지? 엄마라고 해서 막 이제 그러지 마라 하고 본인 가정 본인도 한 아이의 엄마야 한 남자의 아내고 알았지?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거 끝까지 가다 보면 나중에 가정 다 깨질 것 같아서 그럼 올해 저 이사 가도 되는 건가? 무조건 가야지 올해 가? 가 그냥 뭐 올해 가도 안 돼 그래도 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더 위험해 가 신랑이랑 상의하면 신랑은 무조건 예스 할 거다 네 알았지? 그러면 예, 이왕이면은 조금 더 떨어져서 살아 알았지? 그리고 비밀번호 이런 거 절대 뭐 엄마가 알지 모르겠지만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사 가고 나면은 마음 굳게 먹으세요 혹시나 집을 찾아온다 하더라도 문전박대하거나 엄마를 당분간 10년 동안 볼 생각 하지 마라 알았죠? 10년 적어도 10년이야 알았어요? 안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당신 가정 엄마 때문에 다 깨져 당신이 깰까? 잡기들이 깨버리겠지 잡기를 무서워하세요? 신이 아니니까 그건 이제 잡기를 무서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를 보지 말아야지 본인이 엄마를 원상복구 해줄 수는 없다 나도 해줄 수 없다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잡기에 탈을 쓰고 지가 신이야 하고 가족을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게 당신 엄마로 보이니까 그게 답이에요 알았죠? 더 이상 불쌍꿀 되지 말고 안타깝다 계속해 얘기는 아이고 엄마가 떼라고 한 거야? 또 겁을 줬겠지? 같이 병원을 갔어 하여튼 내가 더는 안 물어볼게 이 대답이 더 한 번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잖아 그지? 신이 아니라 잡기야 이제 당신 엄마가 잡기야 엄마를 어떻게 내가 살려보겠다 똑바로 만들어보겠다 당신 못해 돈 많으면 할 수 있어 근데 100억 있어? 왜 100억? 뭔지 알아? 국비가 100억이 아니라 100억을 쓸 때까지 말려야 될 거야 알았지? 가나 그 전에 가정이 깨져요 하여튼 거기까지 볼게요 아니다잉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